3월 이번 달은 20세 전후로 어디 본사로 가입하지? 보험왕님 알려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시청자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3월 어린이 보험은 20세부터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른이 보험이죠. 어디 본사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럼 3월에 제일 잘 나간다는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순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KB손해보험입니다. 일단은 11개 보험사 중 보험료 대비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 또한 매우 좋고요. 또한 대장전망량이죠. 디코드를 받아도 다른 보험사는 유사함에 독하지만 KB손해보험은 일반함에 포함되어 모두 다 일반함에서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또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게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은 KB손해보험의 희망플러스 어린이보험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DB손해보험의 아일러브 어린이보험이에요. 작년 10월달부터 보험료가 10% 할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 보장 내용도 매우 알차하면서 KB손해보험 15% 할인되기 전까지는 DB손해보험이 매우 저렴했었죠. 하지만 물론 KB손해보험이 15% 더 저렴해지면서 가성비 부분에서는 KB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DB손해보험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수수비 보험이에요. 아무래도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또한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에서 임신 출산 관련해서 재앙절개 또는 요실금, 치액 모두 다 DB손해보험이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4월달부터는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매회에서 아무래도 365일에 한 번으로 보장 내용에 빠질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수비가 담보가 취소된다고 벌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시적으로 3월 말까지 꼭 DB손해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순위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농협손해보험의 가성비 구호 플러스의 어린이보험이에요. 특약 보험료는 그리 싼 편은 아니지만 타사 대비 50%형이 탑재된 농협손해보험과 거의 비교하면은 보험료 차이가 그리 많은 차이가 안 나요. 또한 유사암 진단금이 20세 전까지는 3,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각각 5,000만원씩 구성이 되고요. 20세 이후부터 30세 전까지 어른이 보험이죠. 유사암 2,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각각 3,000만원씩 가입이 되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유사암 진단금을 좀 더 보강을 하고자 하신다면 농협손해보험은 타사 대비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농협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네 번째는 현대해상 구대구 어린이보험이에요. 일단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하면 꾸준히 1등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현대해상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DB손해보험과 그리고 KB손해보험의 어떤 순위의 경쟁에 대해서 약간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나 보장면에서 아무래도 현대해상이 인지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 꾸준하게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낮춤으로 해서 현대해상이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요. 아무래도 3월달부터 보험료를 소폭 낮추고요. 보장 내용 또한 업그레이드가 돼서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과 같이 대등하게 아무래도 비슷한 경쟁구도로 3월달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에서 가입설계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후회할걸? 자, 가입설계 전에 저 보험왕이 각 사별로 암진단금 5,000만원, 유사암진단금 2,000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000만원씩, 거기다가 요즘에 또 핫한 수수비 특약, 질병수수비와 상해수수비, 거기다가 종수수비만 넣었는데요. 일단 원하신 분들은 특정 질병수수비를 넣게 되면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질병과 상해수수비, 그리고 거기다가 종수수비만 넣어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요. 물론 보험료 납입이 되면 많이 구성을 해도 나쁘지 않겠지만 진단금과 수수비를 넣게 되면 보험료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사별로 3대 진단금 혹은 질병수수비, 상해수수비, 종수수비만 넣어서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은 납입 여력 내에 구성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큰 틀 안에서 제 샘플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 회사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휴리리 뽕! 자, 첫 번째는 KB손해보험이고요. 일단은 가성비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 알차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30년 납 구입세 만기 여성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 계약 상해 후유장에 먼저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거기다가 암진단금 5천만원, 유사암진단금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씩, 거기다가 질병 수두비와 상해 수두비 각각 넣어드렸고, 종수두비를 또 탑재를 해드렸어요. 이 모든 게 모아서 보험료가 여성 30년 납 구입세 만기로 64,068원인데요. 일단은 15% 할인된 금액이 54,461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수두비의 최강자 DB손해보험 아이러브 어린이보험이에요. 일단은 KB손해보험과 더불어서 상해 후유장애를 기본계약을 최저로 100만원 낮췄고요. 요즘에 상해 후유장애 좀 니즈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1억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해 후유장애 100만원 넣어드렸고,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1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진단금 각각 5천만원, 그리고 유사암진단금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두비를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해드렸고요. 질병 수두비 여기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상해 수두비 100만원, 그리고 질병 종수두비를 넣어드렸어요. 솔직히 상해의 종수두비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병 수두비와 질병 종수두비만 넣어도 충분하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년 납 구입세 만기 여성 기준으로 56,654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56,962원으로 여성분과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DB손해보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 농협손해보험이에요. 농협손해보험은 일단 기본계약 1,000만원씩 넣었고요. 그리고 일반 상해사만 100만원, 그리고 암진단금 5,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또 KB손해보험과 그 DB손해보험과 역시 동일하게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수두비를 각각 2,000만원씩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질병 수두비와 질병 종수두비 넣어드렸고요. 근데 농협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질병 수두비가 1종부터 5종까지가 최대 600만원까지밖에 아무래도 한도 자체가 좀 낮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반 상해 수두비가 50만원 넣어든 금액이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보험료가 여성 기준일 때 58,978원으로 저렴하게 구성이 되시고요. 또한 이제 남성 기준으로는 74,094원으로 아무래도 타사 대비 남자와 여자가 좀 보험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이제 30세 사이에 유사암진단금 2천만원, 뇌혈관 활성 진단금을 각각 3천만원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KB와 DB, 현대에 비해서 뇌혈관 진단비를 1천만원 더 넣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물론 유사암 진단금도 2천만원씩 넣을 수 있으니까 1천만원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현대해상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보적으로 1위 하면은 현대해상 CI 어린이, 현대해상 구대구 어린이 CI 보험인데요. 일단은 여성 같은 경우는 53,099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남성은 63,820원으로 이 또한 저렴하게 가입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 계약 100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 또 납입면제 특약 10만원, 여기다가 상해 수두비 100만원, 그리고 질병 수두비, 여기서 보시면 상해 수두비 100만원, 또 암진단금 5천만원, 그리고 유사암진단금 2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각각 2천만원씩, 뇌혈관 허혈성 수두비가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이 되고, 질병 수두비 1종부터 5종까지 각각 2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구성이 되는 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도표로서 각 회사 4개 회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놓았어요. 일단은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 농협순이고요. 아무래도 기본계약 최소로 하고요. 암진단금 5천만원, 유사암진단금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그 뇌혈관 허혈성 수두비를 각각 2천만원씩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두비는 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는데 요즘에 수두비 많이 넣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질병 수두비, 상해 수두비, 그리고 질병 수두비, 1호종 수두비를 같이 넣어드렸어요. 일단 KB손해보험은 여성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54,461원으로 15% 할인된 금액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57,059원,
자, DB손해보험은 아무래도 수수비가 최강자이기 때문에 KB손해보험과 혼합해서 구성을 해도 되고요. 아우 나 불편해. 그냥 단독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 근데 DB손해보험에 매회 반복적으로 요실금 치해 임신출산 관련해서 이 수수비를 끝까지 놓고 싶어 하시면은 단독으로 설계된 금액이 30년나 90세 만기 20세 여성 기준으로서 56,654원, 남성은 56,962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또한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 같은 경우는 53,990원,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63,82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근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과 남성이 거의 만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KB와 DB는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요. 자,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20세에서 30세까지 유사함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에 각각 3천만원씩 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샘플이 20세 기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KB와 DB, 현대해상과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자, 여성 30년나 90세 만기 기준으로 58,978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반면에 남성은 아주 좀 비싸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74,094원으로 이 4개 회사 중 가장 비싸게 가입이 된다는 점. 그래서 솔직히 여성 같은 경우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데 남성 농협손해보험은 솔직히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그닥 추천을 안 해드린다는 거죠. 자, 4개 회사 비교해드렸는데 어떠세요? 매우 괜찮으시죠?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들은 현대해상이나 KB손해보험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수수비를 좀 더 놓고 싶다, 단독으로 원한다 이면은 DB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고요. 아니야, 나는 보호막님 예전에 했던 것처럼 혼합되길 원해. 그러면 KB와 DB 아니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을 적극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각 회사별로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거기다가 수수비까지 특약을 다 넣어서 설계를 해보았는데요. 자, 30년 납입이 아닌 20년 납으로 원하시면 월 보험료가 만원에서 만오천원, 높게는 2만원까지 더 높게 구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30년보다 20년의 장점은 총 보험료가 더 적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30년으로 해드린 건 납입 면제 특약은 물론 진단, 암이나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후유장애 시에 진단을 받아야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물론 나중에 납입 면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진단을 안 받으면 솔직히 무용지물이니까요. 근데 솔직히 보험료 아무래도 적게 납입을 하면서 나중에 보험금을 빨리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30년 납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1, 2년, 5년 납입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0년, 30년 아주 지루하게 납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 금액은 납입할 수 있어. 이 정도의 보험료 납입 여행 내에서 이 정도 납입 여행 내에서 가입을 하신 게 딱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장 핫한 어린이 보험 4대 천왕이죠. KB, DB,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에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지평은 20세 이상 효율적인 어린이 보험은 가장 저렴한 곳이 정답이다.